영정 사진이 있는 내가 막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또. 그동안 뭔가 나랑 친구해줘서 고맙고 나랑 가족해서 고맙고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 아, 울것 같아. 할 말하면. 약간 비슷하다. 플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의 주제는 죽음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뭔지 좀 생각해 본적 있어? 죽음에 관해서? 나는 옛날에는 엄청 두려운 게 있었거든. 죽는다는 것 자체가 무섭고. 아직도 무서운데. 옷은 제일 무섭겠고. 얼굴 하얘가지고. 저기다 머리 기르고 이렇게 딱 덮으면 바로 쳐내기지. 나는 죽음이란 말을 들으면 좀 허무해. 게임으로 치면 내가 레벨 25까지 키우면서 아이템도 사고 열심히 키웠거든? 근데 갑자기 그게 어이없게 죽는 거야. 서버 종료! 오, 딱 맞다! 인터넷 검색해봤는데 사망공포증이라는 게 실제로 있대.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상상이 안 가고 너무 막연하니까 뭔가 우주 공간에 갇힌 느낌으로 변하면서 잠이 못 자고 심장 엄청 빨리 뛰고 두려움에 갇혀. 근데 요즘은 좀 죽음에 대해서 관점이 내가 조금 변한 게 죽음을 생각해서 끝이 있다는 걸 아니까 지금 주어진 걸 최선을 다하자가 돼서 요즘은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더 알게 된 것 같아. 죽음 때문에. 나는 죽음 자체를 생각했을 때 항상 궁금했던 게 내가 지금 순간 무슨 아픔을 느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뭘 봤는지 이거를 아무한테도 말해줄 수가 없잖아. 죽음은 딱 끝이니까. 죽음은 솔직히 상상이지. 아무도 말해줄 수 없으니까. 하여튼 신경은 살아있다고 하더라. 환각이 제일 마지막에 죽어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좋은 말 해주라는 게 그 이유래. 핸드폰이랑 이런 거 다 털린다고. 그게 제일 무서워. 아니 근데 슬픈데 그게 뭐가 들어와. 지우가 무슨 야동을 봤는지. 많이도 보다 갔네. 죽음 이후의 세계 이런 걸 잘 안 믿거든. 죽음이라는 자체가 나 그냥 끝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다른 남아있는 사람들은 먼저 간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그리움 간절한 그런 그리움이 남으니까 막 어딘가에 있겠지 이런 얘기 하잖아. 헬로우 고스트 이런 거 보면 막 자기 장례식장에도 죽은 사람이 오잖아. 그런 게 진짜 있을지 너무 궁금해. 난 그 자체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안 그럼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힘드니까 버티기 위한 생각들인 것 같아 나는 그냥. 근데 나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죽으면 환생을 하고 싶을 것 같아? 나는 하고 싶을 것 같아. 뭘로?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고 싶어? 나는 당연히 사람으로. 신 씨라는 내 친구가 자기는 죽으면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다는 거야. 잘 어울려. 그래서 내가 스트릿 출신도 있을 수 있고 그치. 사랑받는 출신. 사랑받는 그런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데 너 어떻게 고양이가 되겠다고 그렇게 쉽게 말을 하냐 그랬더니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러는 거야. 맞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우리들 다 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아주 그 정석적인 그쵸. 답변을 하나 했지.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이런 거 하려 했는데 분위기가 못하겠다. 난 사과나무인 줄도 몰랐어. 그냥 나무. 엄마랑 나랑 엄마의 엄마 할머니랑 셋이 같이 여행 꼭 가고 싶어. 나는 외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엄마가 되게 그게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 부모님이랑 여행을 가는 게 그런 3대 그거를 같이 한번 해보면 정말 할머니 기억에도 좋게 남아서 가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세계 여행을 갔다 왔잖아. 경험했던 거를 나는 아들이랑 똑같은 코스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것도 생각했고 이건 지금 할 수 있는 거. 주위 사람들한테 감사함을 마구 표현하는 거, 부모님한테 사랑한다 말하는 거, 그리고 사실 친구들한테도 보면은 막 자존심 부려서 못하고 되게 놓친 관계들이 많잖아. 이거는 죽기 전에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씁쓸하다. 이게 주제를 죽음이라는 걸 정해놓고 대화를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솔직히 평소에 엄마한테 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사랑이니까 해야겠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 본인 애들의 삶 중에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이 될 것 같아? 뼈저리게 행복한 거. 아 너무 행복해서 아 이건 진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지면서 똥 마려운데 막 휴게소 세웠을 때? 내가 기억나지 않는 순간이 날 것 같아. 내가 막 태어났을 때 아니면 진짜 어렸을 때 첫 걸음마 됐을 때 막 이럴 때 나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 눈빛 그러니까 그런 게 생각날 것 같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있었던 순간 좋을 때도 있었고 뭐 싫을 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던 거고 난 이제 죽으면 그 사람들 못 보잖아. 그래서 너무 그런 사람들이 보고 싶어질까 봐? 제일 보고 싶어질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죽을 때 내가 못 이룬 거를 상상해서 좀 느낄 것 같아. 내가 꿈꿔왔던 뭐 직업을 갖는 상상을 한다던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약간 그런 거를 상상으로나마 겪고 죽을 것 같아. 우리의 장례식에 와준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부족 많이 하면 로또 알려줄게. 아니 왜 내가 남은 사람들을 걱정이 되잖아. 근데 좋지 그거는 좋지. 아 웃겨. 내가 많이 할게. 로또로 갚을 테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
울지 말고 웃으라고. 잘 살았냐? 뭐 이런 질문은 되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이었냐? 이런 건 좀 되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 근데 뭐 그냥 웃자, 웃어줬으면 좋겠어 애들이 왔을 때. 나 워진다는 거 자체가 너무 고맙고 뭔가 뭘 할 말이 없네. 아 울 것 같아. 할 말하면 약간 비슷하다. 말 안 할래. 말해 말해. 아 그게 없어. 와줘서 고마워. 20대들 여기 크게 드러나죠. 입장할 때 DM하고 들어가세요. 그녀는 이렇게 찬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면. 근데 왠지 나중에 미래 장례식에는 그럴 것 같아 진짜. 그치? 영상 쓸 것 같아. 음식 육개장 맛있게 먹고 가고 그냥 그동안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맞아. 그동안 뭔가 나랑 친구해줘서 고맙고 나랑 가족해서 고맙고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근데 뭔가 죽음 생각하면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그렇고 되게 가족이 많이 생각나잖아. 가족 생각이 엄청 많이 나. 나 항상 눈 감고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 내가 만약에 죽으면 누가 올까 이 생각을 하면서 영정 사진이 있는 내가 막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또 슬프게 내가 웃고 있는 그런 사진이 딱 있는데 어씨 슬프다 갑자기. 장례식장이 딱 있는데 생각하면 너무 슬픈 거야 그게. 나 당신들도 다 생각했어. 20세대 제작진들도 오겠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 이제 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남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기억되고 싶어? 로또 번호 준 사람 아니야?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면 아 동진이 왔으면 재밌었을 텐데 약간 이 정도 있잖아. 그 정도 한마디 할 수 있는 동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동진이 있었으면 재밌었을 걸. 죽어서도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김지어. 잘 놀고 지금의 나 사랑스러운 나. 죽어서도 간 걱정하게 만드는 김지어. 죽어서도 저기 위에서도 소주 먹을 것 같으네. 만약에 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안하고 이런 거. 날 미워하지 마. 내 나쁜 점이랑 그냥 다 그냥 기억했으면 좋겠어. 뭔가 내가 어쩔 때는 좀 짜증을 냈고 어쩔 때는 좋아서 웃었고 그대로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기억하면은 내가 뭔가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어디 잠깐 떠나 있는 거? 그렇게 생각될 것 같아가지고 누군 이랬고 저랬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딱 물어봤을 때 그냥 좋았어 좋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기억도 어차피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치. 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것보단 적어도 내 주위 사람한테만큼은 열정적이었던 사람 정도면 난 충분할 것 같아. 막상 진짜 죽으려고 하면 안 죽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근데 진짜 그렇대. 아픈 사람들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나는 사실 이 편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혹시나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위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나도 못 들어줬다는 거에 굉장히 죄책감을 느낄 테니까 그런 걸 생각? 예상해서라도 뭔가 먼저 얘기를 꺼내보면은 자기도 좀 속이 시원하고 이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이 영상을 봤을 때 너무 부정적인 효과가 그래, 날 것 같아서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힘드시다면은 뭐 주위 사람한테도 조언을 구하고 아니면 우리한테 뭐 편하게 장난쳐도 되니까. 그래서 혹시나 힘든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서 주위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어. 힘들다고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 절대 나쁜 선택 하지 맙시다. 언제나 내 곁에 서 있을게 건배하게 생각이 들지 않게. 슬퍼하지 말아요. 인생 즐기며 살아라. 되게 많은 사람이 생각난다. 철저히 살아있는 표정을 찍는 거야. 생동감 넘치는 표정. 행복한 표정. 하나 둘. 생동감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살았었어 오빠? 감사합니다.